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IRA 관련 세부안이 나오면서 광물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물, 핵심 광물 조건이 한국 기업의 우호적으로 명시되어 앞으로 배터리 금속에 대한 투자 계획과 집행이 빨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핵심 광물 조건은 구매와 조달 체인이 확정되고 핵심 광물 관련된 충족 여부라든지 핵심 광물 충족 비중 계산을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의 중요한 이야기는 광물 가공 재련을 한국에서 해도 핵심 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차적으로 중국에서 가공된 뭐 수산화 리튬이 있다면, 탄산 리튬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재련했을 때, 메탈 가공을 했을 때 충분히 이 관련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극재, 음극재가 구성물질로 분류되면서 굳이 북미에 진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캐파를 북미로 진출했을 때 진출과 관련된 캐파 부담이 한국에서 캐파를 증설했을 때 부분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높았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이익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한국에서 광물 관련된 가공이나 재련, 양응급제를 만드는 기업이 IRA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북미로 결국은 캐파가 갈 필요가 없다면 국내 수직 계열화나 북미 재활용할 가능한 어떤 업체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에 소재 업체도 꽤 양극재, 음극재 소재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수직 계열화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부분도 새로운 어떤 릴레이팅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RA법과 관련해서 광물과 관련된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와 관련된 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수직 계열화 그리고 북미 재활용 업체에 대한 수요가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고려 아연, LS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으로부터 양응극재 포스코 예전에 케미칼이죠. 지금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는데 이 양응극재까지 수직계열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관련된 산업이 부각이 되면서 IRA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분위기로 볼 수 있고요. 1분기에는 뭐 본업에서 침수 피해 관련된 일부 영향이라든지 약간의 내수 부진 때문에 조금 아쉬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철광석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 하락 때문에 고로 원재료 투입 단가가 대략 톤당 15,000원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판매량 회복, 그러니까 슬라브 형태가 아닌 아변 제품 관련된 판매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탄소강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와 유사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부터 태풍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 소재 모든 공장들이 완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판매량도 회복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1분기에 일부 비용 발생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익성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중국 철강 수급이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작년 12월 정도부터 중국의 철강재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6번 이상의 철강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철강주 관련된 부분들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중국의 인프라 투자용 철강 수요 회복도 시작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용 수요 회복과 하반기 철강 감산에 따른 수급 개선까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이 수직 계열화된 부분들에 대한 포스코 그룹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다소 오르지 못한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리튬을 비롯한 2차전지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새로운 멀티플 상향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리튬부터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점, 그리고 IRA 요건을 충족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